대호형 특징. 아이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 대호형이 그리핀 감독이잖아요. 근데 내가 예전에 아 맞다 그 아까 노아 설명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말해야겠다. 그니까 그리핀 그거 나는 그리핀 애들하고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인사조차도 해본 적도 없고 단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일단. 그리고 더욱 그러니까 그냥 완전 남남이야. 완전 남남. 그냥 그리핀이 대호형이랑 연관이 있고 대호형이 나랑 친하니까 오 뭐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냥 뇌피셜들. 근데 심지어 대호형이랑 나랑은 롤 얘기조차 거의 안 해요. 롤 얘기조차 거의 안 할 뿐더러 얘기를 하면은 대호형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해요. 대호형 특징. 우리 집 와서 자기 선수들 자랑함. 나보고 초비 리플레이 보고 배우라고 와. 당연히 나는 둘 다 안 해요. 잘하는 미드들 리플레이는 당연히 몇 개씩 보긴 하는데 와가지고 그 자기 팀 이긴 경기 틀은 다음에 그 선수들을 일단 닉네임으로 안 부르거든요. 그 다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이름이 뭐였지? 나 또 다 이름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나도 기억을 할 정도야. 성원이었나 성훈이었나 아무튼 와가지고 그 이름으로 불러요. 아 성원 그러니까 나도 이름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인식을 안 해도 이게 내 기억 속에 조금 남아있을 거고 이긴 경기 딱 틀어놓은 다음에 나는 솔직히 안 보거든요 경기. 그럼 나를 끌고 와요. 그 다음에 끌고 와서 앉힌 다음에 야 이거 봐봐 이러면서 딱 그 선수가 잘한 장면 틀어줌. 여기서 뭐 성원이가 어쩌구 저쩌구 부르르르르 이렇게 한 5분 자랑해요. 그 다음에 다른 장면 튼 다음에 뭐 여기서 승용이가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또 한 10분 자랑해요. 그냥 오면은 여기서 지훈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여기서 도현이가 두두두두두 여기서 시우가 뭐 그냥 와가지고 그 자기네 팀 경기 이겨가지고 오잖아요. 그러면은 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선수 자랑만 뭐 여기 이 장면 탁 틀으면서 여기서 누구가 야 이거 봐 이러면서 야 여기서 이거 이 지리지 않냐 막 이러면서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나한테 물어봐. 그래서 이건 나도 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 그거는 네가 지금 관전자 입장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뭐 도현이 입장으로 보면은 도현이 시야에서는 이거가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진 경기에서 못한 거 보여달라니까 운이 없었대. 아니 이거 나보고 나한테 선수들 자랑만 그냥 하루 종일해요. 물어보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은데. 솔직히 대호형 팀이라 그리핀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그리핀 선수들은 만나본 적도 없고 완전 남남이라 가지고. 그리고 예전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내가 만나기 싫어. 그리고 또 그 약간 이게 대호형 팀 애들인데 내가 대호형이랑 롤 그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그 솔랭에서 만나도 그 별로 나랑 그렇게 잘 안 맞아. 그냥 성향 자체가
내가 걔네 만날 때마다 별로 잘 못해. 내가 소드 만나도 거의 못하고, 그리고 초비는 뭐 당연히 일단 같은 포지션이 미드라서 팀으로 만나면 한 명이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별로고, 와가지고 맨날 나보고 초비 리플레이 한번 보라는 거야 나보고. 아니 내가 시즌2에 시작했는데 내가 시즌 3때도 4때도 5때도 6때도 7때도 8때도 그때는 내가 초비였는데 리플레이를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. 사실 보긴 봐요. 초비 것도 보고 페이커 것도 보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미드들 다 이제 당연히 보죠. 보는데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깨닫는 거야 어디까지. 아무튼 그리고 바이퍼랑 리엔즈 만나서도 그렇게 뭐 딱히 잘한 기억은 없는 것 같고, 보통 이제 바텀 유저들이 솔직히 나를 좀 싫어해요. 그리고 왜냐면 나는 바텀으로 로밍 안 가니까.